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3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여기 일주기 추모 행사에는 12구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생활용품으로 꽉 찬 이 가게의 주인 부부는 오늘도 팔지 않는 물건을 만듭니다. 12구 참사의 상징, 보라색 리본입니다. 만드시면서 뭐 드는 생각이 있으세요? 이놈의 지지배가 이런 나를 이런 걸 시키는구나. 3년 동안 노력해서 어렵게 얻은 딸, 20년 내내 곱게 길렀습니다. 가영이가 우리 식구 중에 내 편이 제일 내 편이 가영이었어요. 어디 다닐 때마다 거의 잘 안 걷겠어요. 거의 목마 태워서. 쓰던 방, 쓰던 물건은 그대로인데 딸 가영 씨만 사라졌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던 가영 씨는 참사가 나기 전 캐나다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요. 딸은 이 기쁜 소식을 결국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가영 씨가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간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10만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대로 골목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 미쳤다, 미쳤다. 이거 사고 나겠는데? 오후 6시부터 붐비기 시작한 골목.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그날 위험을 직감하고 가장 먼저 112 신고를 한 당사자는 이태원 상인이었습니다. 신고실입니다. 여기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애들도. 네. 네. 당시 경찰은 강력 해산 조치 후 종결했다고 보고했지만 해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 병력도 행정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는 기동대를 즉시 투입하지 않아 대응은 더 늦어졌습니다. 기동대 도착 시간은 11시 40여 분, 골든타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제야 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도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생명이 쓰러진 후였습니다. 얘가 혼자 땅속에 있을 생각하면 비가 와도 환장하겠고 눈이 와도 환장하겠고 밤만 되면 더 미칠 것 같고 그 산에 개를 둔 게. 딸의 죽음 이후 가영 씨 엄마 최선미 씨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집을 떠나 서울 분향소에서 지냅니다. 지난 2월 초 유가족들은 서울 광장에 임시 분향소를 세웠습니다. 언제 강제 철거될지 몰라 유가족들은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킵니다. 유가족 대부분 가족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은지 씨 부모는 자식의 마지막을 알기 위해 직접 흔적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의 협조로 참사 당시 보관된 유류품을 찾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아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목이 올라오는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단팔이네. 딸의 시신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 속 옷 한 벌이 사라진 겁니다. 민지가 가지고 지녔던 마지막 물건들이니까 저한테도 매우 소중한 물건입니다. 꼭 반드시 찾고 싶고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유가족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저도 그 골목에 가봤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골목에서 그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지 희생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지. 그래서 유가족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 가족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죽은 건지 제대로 조사하고 알려달라며 정부와 수사당국에 호소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용산구청에서는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용산구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지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여전히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사 직후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의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유는 불안장애, 공황장애였습니다.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참사를 예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군중 통제와 질서 유지를 하는 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에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미리 막을 능력도 없다. 인파 통제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운 전례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릴 줄도. 지금 이런 변호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능을 일종의 면죄부, 변호 전략으로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밤 11시경입니다. 그런데 3시간 전인 8시 59분 박 구청장이 전단지 제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인 조모 씨. 그는 이태원 거리에 인파가 많다는 소식에 직접 현장에 나갈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청 비서실장이 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봤나요? 안 나갔습니다. 나가보려 했지만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A주임과 B주임을 현장에 내보냈나요? 네. 경찰이 전단지 제거 요청할 때는 새벽에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거절했나요? 네. 그 이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제거 요청을 재차 받았나요? 네. 당시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나요? 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과 삼각지역은 용산구청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날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시위 이후 거리에 남아있는 정부 비판 전단지를 치우라는 지시였습니다. 결국 재난안전담당을 포함한 구청 당직자 두 명이 전단지를 제거하느라 정작 이태원 현장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구청장인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에게 막혀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참사 책임에 대한 박 구청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재판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게 구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용산구청장뿐 아니라 12구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용산경찰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수사에 치중하고 기동대에 배치를 하지 않았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경찰 수뇌부 제일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윗선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조됐고 어떻게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 받았는지 확인됐습니까? 그 대구 형은 전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안 됐죠. 네, 시간대별로 최선의 조치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확인됐습니까? 안 됐죠. 차관님 모르시죠? 저희도 모릅니다. 유가족들도 모르고요. 정부에서 조사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것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것은 이태원 참사의 재구성을 전혀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참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희생자 개개인들의 책임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상규명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초기부터 그의 무책임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장관은 국정조사에 참석한 유가족과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려다 원성을 샀습니다. 우리 안 보이세요? 아님 인사라도 하셔야죠. 아무리 혼나셔도 유족들이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십니까? 누구랑 먼저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가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 후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 그 이태원 사고는 이제 주체자 없는 집회였다는 그런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응은 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뭐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상민 장관은 참사 유가족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무한한 생일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유가족분들 모인 자리에서 직접 찾아하실 의향 있으세요? 유가족분 충분한 설명 못 들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실규명 다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주현 씨는 친구들과 이곳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겼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사람이 너무 많아 집에 가려고 들어선 길, 그 골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현 씨도 함께 쓰러진 사람들도 금방 구조될 줄 알았습니다. 친구 보고 친구 깨라고 기절하지 말라고 소리치던 남성분하고 그리고 제 눈앞에 바로 보였던 그 무릎 깔린 여성분. 얼마 뒤 주위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 둘 멈췄습니다. 아 죽는구나 하고 그냥 있다가 기절을 했어요. 클럽 앞에 사람들이 물을 막 뿌려줬거든요. 사람들 깨우려고 이제 기절한 사람들. 이제 구조 대원들이 왔대요. 경찰이 왔대요. 근데 안 와요. 왔다고 말을 하는데 올 기미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다행히 구조된 주현 씨는 하반신 마비로 두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5개월 동안 재활치료도 받았지만 오른쪽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염증까지 생겼습니다. 주현 씨처럼 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살린 건 이태원 상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네 사장님. 아, 아이고. 이태원 골목 참사 현장 바로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남인석 사장. 그는 참사 직후 다친 이들에게 물을 주고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1년 전 참사 당시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참사 현장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던 그날 이후 남인석 사장은 희생자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다 살리지 못했다는 그 허탈감, 그 이태원이 좋고 이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내 집에 다 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즐기러 왔는데 그것을 위험에 방지도 못하고 얘들 한꺼번에 내 집 앞에서 죽었으니 그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서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살아난 이들은 대부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난 1년 내내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미안하다. 사장님은 괜찮다는 주현 씨에게 기어코 선물을 하나 안깁니다. 살아서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12구 참사 1주기가 가까워오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아와 유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 시민들이 마음대로 봉해할 수 있는 곳인데, 응? 자네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집단인가? 애들을 폄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뭐 그냥 놀러 가서 죽은데 왜 이러고 있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하면 일부러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게 거길 왜 가냐. 그 외국 축제가 뭐라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연예인을 보려고 거길 왜 가냐. 마약했다던데 제정신이냐. 이랬는데 이제 제가 저희가 그날 이태원에 간 게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태원에 못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참사의 원인과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는 또 사회 안전을 위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 동안 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글을 연재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참사 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생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글을 연재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거가 되게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참사 당사자들이나 생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초롱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사과하지 않는 책임자와 정치권의 망언이었습니다. 오히려 막 너무 1차원적으로 악플을 다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하나도 상처가 안 됐는데 나라의 어쨌든 책임자나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참사 직후부터 정치권에서는 도가 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뭐 저 시신들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참사 이후 쏟아지는 혐오와 편견 속에 유가족들은 매 순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유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입니다. 네. 저희 10월 29일이 일주기예요. 네. 우리 의원님 저희 추모제에 오셔서 같이 위로 부탁드린다고 초청장이거든요. 298명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들을 마약과 연관시켰던 의원실에도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참사 이후 단 한 번도 유가족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에게도 일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모 행사를 정치 집회라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현장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들을 살리지 못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어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 질문에 아직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해결된 것도 없고 뭐 진전이 된 것도 없는데 벌써 일주기라는 게 안 믿기고 좀 무서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잊혀질까 봐.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